네.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그 해외 문학 번역 그 번역 교육의 운영 현황하고 그리고 번역원 해외 협업 프로그램의 그 그동안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제안 이 점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발표의 구성은 되게 이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그 서론으로 그 해외 한국학의 그동안의 그 성장해온 그 과정, 성장 결과들을 조금 공유하고, 그 다음에는 해외 한국학 커리큘럼에서 한국어 번역, 그리고 한국 문학 수업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번역으로 들어가서 한국 문학 번역 실습 워크샵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해온 것, 그 성과, 그 다음에 이제 기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하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해외 협업 사업을 위한 제안,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한국학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독일에는 한국학 학위를 제공하는 대학이 6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대학,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을 비롯해서 그 함부르크, 그 다음에 튜빙헨, 보험, 베를린, 본 대학에서 한국학 학사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질적 양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과의 그 학부 학생 수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듯이 그래프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2011년부터 24년 올해까지 2011년에서 44명이었다가 현재 거의 400명에 이르는 그래서 거의 10배 정도의 그 양적인 증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독일의 대학들은 그 한국학과 입학생 수가 한 해에 한 100명 내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대부분 대학들은 이제 한국학과에 그 한국에 사는 그 수능, 수학 능력 시험에 해당하는 아비투어 성적에 기반을 해서 입학생 수를 30명 내외로 제한하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두어서 입학생 수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지요. 이제 독일에서는 저희 대학이 유일하게 아직 그 커트라인을 도입하지 않은 그런 대학 중에 하나라서 저희도 매해 거의 100명에 이르는 입학생을 현재 받고 있고 언젠가는 저희도 이그 커트라인을 도입하려는 그런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학에 대한 이런 그 커다란 관심은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그 유럽 전역에서 보이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많은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류 편입을 이제 고려할 때 한국학과의 성장은 글로벌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일단 지역적으로 유럽 내에서 한인 그 거주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매해 그 한국 영화 페스티벌을 열고 있는데 프로젝트 K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뭐 2, 3천 명 정도의 많은 관객들이 매해 참여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500년을 넘는 그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에 있어서 거기에 한국 문학 작품들을 매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랑크푸르트는 국제 도시로서 또 유럽의 특히 금융 그 중심 도시로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한국 문화와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시와 지역 주변 내에 그 한국 문학,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단순히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심으로도 이어져서 이것이 이제 한국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뿐만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에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한국어 과목을 여는 고등학교도 우리 존재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저희 한국학과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 감독을 관을 구하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역 고등학교과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어떤 자문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해외 한국학 커리큘럼 내에서 한국어 번역과 한국어 수업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독일 내에서 한국학 성장에 힘입어서 한국학과에서는 한국학의 다양한 분야와 그리고 한국어 교육을 어우르는 종합적인 커리큘럼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커리큘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 부분은 한국어, 그다음에 다른 한 부분은 한국학,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문화, 역사, 사회 그런 부분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학 전체 커리큘럼의 30% 정도를 한국어 교육에 할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제 역사, 사회, 문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어 커리큘럼의 경우는 제일 처음에 1학년 들어오면 한국어 초급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에 가면 중급, 그 다음에 고급. 그 다음에는 이제 번역, 한국어 번역, 한자 모듈, 이렇게 5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한국학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6개의 대학 중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50% 정도가 학부 과정에 번역 수업을 개설하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는 석사 과정 커리큘럼에 번역 수업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은 한국학 학사 과정 커리큘럼에 한국어 번역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모듈은 한국학을 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를 고급 과정까지 이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을 다 이수한 다음에 한국어 실력을 다진 후에 주로 3학년 학생들이 수강을 하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 수업은 두 학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다수의 한국 문학 번역 활동을 해온, 그러니까 독일에서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해 오신 번역가 김혁숙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 9학점이 수여됐는데요. 이게 2학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이제 첫 학기에는 주로 신문이라든가 그런 여러 분야의 짧은 텍스트를 우선 교재로 해서 한국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를, 그런 다음에 시험을 물어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와서는 이 심화된 과정으로 한국 문학 작품을 교재로 사용해서 번역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영하 작가의 막고또라든지 은희경 작가의 아름다움이 나를 멸시한다, 안도현 작가의 비행기와 잠자리, 그리고 은희경 작가의 명백히 부도덕한 사랑 등 다양한 문학 작품을 그동안 이 번역 수업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년간 번역 수업을 이제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을 통과하고 그런 수강생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듈을 이제 통과하기 위한 모듈 시험이 또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단편의 번역 프로젝트 결과물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편에
한국 그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 번역본을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성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프로젝트까지 끝나면 이제 번역, 한국어 번역 모듈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커리큘럼 상의 번역 모듈 수업에서 이제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조금 더 심화된 한국 문학 번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은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 그러니까 커리큘럼 이외의 그 과정으로 그동안 번역원이 지원해온 해외 한국 문학 번역 실습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한국학 정기 커리큘럼에서는 번역 수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한 가지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한국 문학 번역의 그 기반이 된다고 할수 있는 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 문학 과목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 한국 문학 수업은 4학점이 해당하고 있고, 여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그 관심을 보이고 수강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 수업의 내용은 그 문학에 대한 이론 수업 부분과 더불어서, 그리고 실제로 그 문학,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그것을 그 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그 교수님도 두 분이 이론 주로 하시는 분과 실제 작품을 읽고 토론을 그 담당해 주시는 분과 두 분이 함께 팀티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 문학 수업과 그리고 한국 번역 수업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학 재학생들의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학생들 중에는 그 한국 문학을 원어로 읽기,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기 위한 작품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문의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한국 문학에 대한 그 관심의 증가는 한국 문학 번역원이 주최하는 독후감 대회를 통해서도 그동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독후감 대회에 참가하는 그 증가 수도 증가하고 있고, 2017년과 2018년의 경우는 이 독후감 대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저희 대학 학생이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한국 문학 번역 실습 워크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그 화면을 공유해 드립니다. 저희 그 번역 실습 워크샵 과정을.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교테 대학 한국학과는 2017년 이래 그 한국 문학 번역원의 지원을 받아서 매해 그 한국 문학 번역 실습 워크샵을 진행해 왔고, 지금 그두 개의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2023년 번역 워크샵이고, 거기서는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 문학 작품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목소리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게요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7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매해 그 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문학 번역 실습 워크숍을 진행해 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회적인 워크숍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번역한 번역 결과물을 출판하는 데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번역 워크샵 지도는 한독 번역 수업을 해오신 한국 문학 전문 번역가이신 그 한국인 김혁숙 교수님 한 분과 또 독일인으로서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번역가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중에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들을 참가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토론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참가들에게 매우 그 실용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워크숍 진행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고급 한국어 능력을 갖춘 참가자를 주로 매해 10명 내외로 선발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한국학 학부생 중에서 한국어 고급 과정을 마친 그리고 한국 한독 번역 과정을 마친 전공 그 고학년 학생들이거나 그 외에 석사 과정생, 박사 과정생이 함께 그 참여해서 그동안 전체 참여 인원을 합산해 보면 50여 명이 이르게 됩니다. 워크숍 진행은 저희가 총 20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매주 3시간씩 아주 그 심도 있게 그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워크숍 시간 수는 60시간에 해당하는데, 이 60시간은 사실상 그두 학기분의 번역 수업에 해당하는 그 시간 수입니다. 그 번역 워크숍에서의 그 1단계는 일단 그 번역하기로 선정한 작품과 그리고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워크숍 참여자들의 번역 대상 작품을 일단 읽은 후에 그 작품에 대해서 토론을 일단 주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문체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번역 작품 작가의 그 문학 세계, 그리고 이미 번역되어 있는 다른 작품의 번역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이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단계를 이제 준비 단계 과정으로 저희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 작가에 대한 이해가,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2단계에서는 이제 번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각 참가자들에게 선정된 작품의 일부를 분담해서 그 번역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본 초본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각자 발표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동 토론을 해서 이제 교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작업인과 동시에 공동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작가를 초대해서 그 작가와의 대화를 직접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첫 1단계에서 인원했던 그 공부했던 그런 작품 세계라든가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가와 직접 토론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에 대한 그 이해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4단계에 가서는 그 참가자들의 번역분을 번역물을 그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시 재토론하는 그리고 교정 과정을 통해서 공동 번역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워크숍의 주제를 지도한 지도 교수가 그 번역물의 최종 검토를 하고 그리고 발표, 그 출판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출판사에 원고를 넘김으로써 이제 그 번역 결과물을 출판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그 일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저희가 그 오랫동안 그 번역 실습 워크숍을 진행해 왔는데 그 사업의 성과가 무엇이고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그 성과와 기여는 그 물론 한국어 교육 능력의 향상 그리고 한국 문학 이해에 대한 이해도가 심화되고 또 번역가 그 차세대의 발굴 그리고 1세대와의 그 협업 잠재성을 발굴 등 이런 다양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참가자의 능력, 번역 능력 향상과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도 심화. 이 한국 문학 번역 실습 워크숍은 그 학부생 학생들과 또 동아시아 석사 과정, 재학생들 그리고 한국학 박사과정들에게 그 높아지는 한국 문학 그리고 한국 문학 번역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또 그들이 우수한 번역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그런 데 기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대학들은 또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콤대학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 워크숍이 한국 학과에서 이제 매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커리큘럼 밖에 있는 그 워크숍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확고한 한국 학과 내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워크숍 참가자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 및 문학 관련 수업을 통해 쌓아온 그 지식이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게 해주었고, 또한 그 한국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해도를 심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 동시에 그 문장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 한국 문장들을 살펴보는 그런 그 번역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번역의 그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한편, 이 한국어 수준 역시 그 눈에 띄게 향상함을 볼수 있습니다. 아, 즉, 그 독일 내 차세대 한국 문학 번역가가 될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발굴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발굴뿐만이 아니고 발굴해서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번역 워크숍이 그 차세대 원어민 번역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한국 문학 번역가 차세대 양성을 위한 그 초석을 놓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하나를 두 번째 성과는 한국 문학의 소개 및그 저변화, 지역 내 저변화를 들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7년 이래로 번역원 지원으로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회적인 그 번역 워크숍을 넘어서 번역물을 출판해내는 성과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혜란 작가의 옛 여인에 빠지다, 은희경 작가의 독일 아이들만 아는 이야기, 김경옥 작가의 스프레이, 그리고 김중혁 작가의 바질 등등 여러 가지 그 작품을 번역해서 출판하였고, 이 번역된 문학 작품들은 독일의 유티키쿰 출판에서 반영하는 문예지에 출판을 하였고, 그래서 또 결과물을 널리 그 독일어권 내에서 이제 공유함으로써 독일어권 지역 내,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그 문학 그 지역의 한국 문학을 소개하고, 또그 이해를 넓혀서 저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외 한국학의 그 교육 역량 강화를 그 성과로 들수 있는데요. 해외 한국학과 그 한국 내 기관과의 다각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그러니까 협업 사업이라든가 연구 사업 수행은 해외 한국학과의 교류 확대라든가 혹은 연구 역량 그리고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 문학 번역을 위한 협력 사업 중에 하나인 해외 번역 실습 워크숍 사업과, 그리고 이제 번역된 한국 문학 도서 지원 사업, 그리고 한국 문학 독후감 대회 등은 그 해외 한국학 전공자들이 한국어 번역 능력 향상과 그리고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왔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 문학 관련 과목 개설까지 이어져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는 그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지역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앞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그 차세대 한국 문학 번역가 발굴과 1세대와의 협력 가능성, 이 분야인데요. 그 번역 워크숍 수료자 중에는 한국 문학 번역원 주최의 그 신인 번역상에 지원을 하거나, 또 번역 아카데미 지원 혹은 졸업 후에 그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수료자 중에 현재 지금 두 명이 번역 아카데미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워크숍 이수자 중에는 한국에 있는 번역 대학원 석사 과정 혹은 다시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 유학을 간 경우도 이미 있고, 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 정도가 지금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국어 혹은 한국 문학 번역의 학문적인 열정은 졸업 후 이제 취업의 장으로도 연결되는 가능성도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번역 워크숍 수료자 중에서 현재 한국 웹툰 번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독일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 문학 번역가 1세대는 근데 주로 독일에서 동문학을 전공한
그 한국인 목목그목그 한국인이거나 근데 대부분이 그렇고요. 또 이제 비교 문학을 전공한 비교 문학을 전공한 그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독일 원어민으로서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번역 능력을 갖춘 인재는 아직 드문 실정이고, 이제 이런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번역 수업 그리고 번역 업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독일어 원어민인 한국학 전공자들이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한국에서 실시되는 번역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그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된다면, 한국 문학 번역일에 참여,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 번역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기존의 이 번역가 1세대들과 협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1세대들이 그동안 그 번역 1세대들이 쌓아온 역량을 다시 그 2세대, 차세대들에게 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그 한국 문학 번역 차세대를 양성하는 데그 이바지하는 성과를 낸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외 협업 사업을 위한 제안을 그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 협업 사업은 그 교육, 한국, 그러니까 교육과 한국 문학의 저변화 등의 폭넓은 그 성과를 내왔는데,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첫째로는 해외 단기 집중 번역 아카데미 운영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해온 번역 워크샵만으로 한국 문학 전문 번역가를 양성하기에는 수업 기간이나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또한 수료자 모두가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진행되는 번역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게 선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내 워크샵을 이제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보다 더 심화된 번역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외에서 그 심화된 번역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 단기 집중 번역 아카데미를 진행한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단기 번역 아카데미는 이제 한국 내에서, 예를 들면 제 생각은 한국 내에서 그 실시하는 번역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집중화하고 단축해서 독일 내에서 활동 중인 번역가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파견된 강사가 공동으로 지도하는 그런 방식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협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해외 단기 집중 번역 아카데미를 제안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번역가 양성과 한국 문학 번역 지원 사업을 병행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번역가 양성과 한국 문학 번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번역가 양성 이후에 사업도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학 번역가를 직업으로 활동하는데 이것이 생계를 위한 수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지요. 저희 대학에서 제가 작년에 독일 내 한국 문학 번역가를 모시고 그 번역가라는 직업 세계와 전망에 대한 특강을 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열리지 못했어요. 제가 의뢰하신 그 번역가께서 그거를 할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생각건데 젊은 세대에게 그 번역가를 직업으로 삼는 것을 권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한국 문학 번역만으로 그 생계를 충분하게 유지하기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고 또그 번역가의 직업의 안정성이라든가 그 전망에 대한 염려 때문이지요. 이해가 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미래 한국 문학 번역을 활성화하고 번역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번역가 양성 사업뿐만 아니고 더불어서 한국 문학 번역과 출판 지원 사업을 함께 병행해서
번역가가 일을 할수 있는 그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번역가 자신의 노력이기도 하고요. 또 해외 한국학의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국과 협업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문학의 해외 인기도와 수요는 뭐 영화, 드라마, 웹툰, 한류 콘텐츠 등에 비해서 아직은 낮은 편이고, 특히 이제 독일어나 불어 등의 서구 비영어권에서는 영어권과 비교할 때그 번역 출판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가 수가 있다는 제한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에서 선뜻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그 문학 번역가이시면서 동시에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그 출판사 쪽에서 아무래도 그 수요자들을 생각하면 언뜻 수요를 그 출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 비영어권 나라에서는 한국 문학 번역의 출판 지원이라든가 한국 문학 홍보를 위한 활성화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세대 번역 교육 인력의 양성인데요. 현재 그 독일 내 한국어 혹은 한국 문학 번역가 1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 동문학을 전공한 한국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이제 상호 5, 6년 사이에 은퇴를 하게 되는 그런 연령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은퇴 이후에 번역가로서 그리고 번역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교수로 활동할 차세대 번역 교육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번역을 전공할 수 있는 그 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화관 중재자로서의 번역과 양성인데, 이미 그 번역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번역가가 단순히 한 언어의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전환하는 언어 전문가 역할을 넘어서서 그 텍스트의 재맥락화를 통해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문화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구나 기계 번역의 상용화라든가 타일 번역이 논의되는 이 시대에 언어 능력 이외에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을 겸비한 그런 차세대의 한국 문학 번역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번역가의 번역 능력, 어학 능력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지식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번역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해서 그 교육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